네, 동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하이디스 지회장 이상봉입니다. 투쟁! 네, 사회자분이 소개하신 것처럼 대만 먹튀 자본에 싸우다 배재형 열사가 발생했고 동지들의 연대의 힘으로 배재형 열사를 모란공원에 잘 모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열사를 모시고 사측과 교섭은 시작했지만 여전히 입장은 팽팽합니다. 사측의 주장은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 철회는 있을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의 주장은 먹튀 행각을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이러한 팽팽한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4월 17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것에 대한 심판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작년에 1,000억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도 이런 먹튀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사측의 주장은 공장 부분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특허 수익으론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원들 진노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힘차게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는 자본가들이 그깟 진노의 판결 받았다고 승소했다고 인정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투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기치로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는 그런 기조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휴가도 만담하고 봉화면세점 대만 원정 투쟁을 통해서 우리 투쟁 꿋꿋하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동지들 광화문 지나가면서 우리 하이디스 조합원들 격려를 위해서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